최신 테크 소식과 최신 제품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온 우리나라의 3호점 애플 스토어인 애플 명동점에 미리 와봤는데요. 9일 토요일에 오픈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더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방문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정류장 바로 앞에 있고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고 센터포인트라는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이제 복층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애플 스토어 복층인 곳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저는 내부가 더 궁금해지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봅시다. 네, 이쪽은 후문입니다. 저는 이제 후문으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애플 로고가 후문에도 있고요. 이 출입증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여의도 때 출입증을 가져왔는데 이거 서균이 디자이너의 여의도 로고라면 이번엔 명동 로고로 돼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애플답게 통유리로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구조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제품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원래 좌측, 우측 서드파티 제품들과 액세서리가 있었는데 이쪽은 구조상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구석에 보시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가 위치해 있는데 지니어스바가 꽉 찼을 때 지니어스 분들이 왠지 여기에도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1층, 2층 되어 있는데 이쪽 와보시면 2층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되게 층고가 높기 때문에 확실히 탁 트여있다라는 개방감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길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섯 그루의 나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점에는 또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이 지점만의 또 특색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1층만 간단히 둘러봤을 때 이 명동점만의 다른 점은 2층까지 환히 뚫려있기 때문에 1층에서 2층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픽업대가 따로 있다는 거. 애플스토어에 픽업대에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아무래도 첫 복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 같습니다. 유리로 돼. 네, 역시나 2층에 지니어스 바가 위치해 있고요. 지니어스 바도 있고 가운데에는 물건 또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원래 가장 센터에 위치해 있던 포럼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투데이의 애플 세션을 제가 체험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 세션에 맞는 제품들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클래스가 열렸을 때 강사분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션을 설명해주시고 계신 아티스트분은 나난이라는 분인데요. 윈도우 페인팅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실제 작업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점 같습니다. 실제 아티스트분들이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세븐틴이라는 가수분들도 뭐 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아트 클래스도 열리지만 코딩 수업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코딩 세션도 열릴 때가 있대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애플 명동에 어떤 클래스가 열리는지 어떤 세션이 열리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사진에 관련된 수업, 동영상, 그리고 음악, 뮤직, 코딩. 코딩 수업을 언제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캘린더 보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코딩 수업이었고 월요일에 있네요. 월요일에 보니까 5시부터 6시 코딩 기본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세션 이렇게 점심 시간에 12시부터 1시에 이렇게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세션이 언제 열리는지 공홈을 참조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그냥 놀러 올 거다 하시면은 잊지 마시고 아이패드와 아이폰 가지고 계신 제품들 가져오시면 주말에도 열리는 투데이의 애플 세션 즉석에서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명동만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보드룸이라는 데가 생겼다는 건데요. 프라이빗한 공간이래요. 여기는 쉽게 보면 비즈니스룸, 미팅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뭐 도움이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애플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요. 애플의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소화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완벽함을 추구하는 애플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공간이 약간 유명한 카페에 온 것처럼 다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게 모든 것에 신경 써서 예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진 한 장만으로도 예술 작품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저 애플만 너무 좋아한다고 뭐라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어쨌든 애플 스토어에서는 되게 개방감이 있고 넓고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애플 스토어만의 특징 같은데요.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니까 반대편 롯데백화점에서 이 센터포인트 명동 건물을 보시면 이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안에서 제품 구매하고 있는 분들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백화점에서 많은 분들이 비싼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을 보면 저기 뭐해? 이러면서 뭐 사람들 뭐 배우나 봐, 이렇게 해서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애플의 전략인 겁니다. 왠지 이 명동점이 특히 다른 가로수길 매장이나 여의도 매장보다 훨씬 개방감이 있고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 스토어 3호점인 애플 명동,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애플 스토어 방문할 때 꿀팁 알려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셔서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8개국의 220명 직원분들, 11개 국어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외국인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만 3곳이 있다 보니까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명동점 방문하실 때 투데이 애플 세션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움받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그리고 또 하나의 신기한 점이 저쪽 보시면 아무래도 1층,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어요. 애플이 좋아하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엘리베이터 알루미늄 같다고 했는데 스테인리스래요. 제가 왜 알루미늄 같다고 생각했냐면 이쪽 밑에 재질이 저 기둥에 있는 재질이랑 비슷해요. 무광. 위로 올라올수록 스테인리스예요. 이것도 한 되게 디테일하다. 근데 지문이 매우 잘 남는다. 청소하기 힘들겠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 짜란. 와, 방금 진짜 닭살 돋았다.